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여유를 추구해 왔지만 실상은 통장 잔고보다 옷 사이즈가 여유가 넘치게 된 5X라지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참고로 아직은 5X라지까지는 안 갔어요.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돈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대체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의 돈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은 서로 감정적인 문제가 없는 사이가 좋은 가족들의 금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최악의 조합은 경제관념 없는데 사람 좋은 부모님, 굉장히 낙천적인 부모님하고 경제관념 없는데 세상 착하고 순한, 효심 있는 그런 자식, 그 조합. 차라리 부모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막 두드려 패고 그러면은 자녀가 이제 20대 후반에서 늦으면은 40대 정도에 내 부모가 정상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거든요. 그 후에는 연을 끊죠. 등 돌린 자식은 그때부터 새 출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끼리 쓸데없이 사이가 돈독할 경우 이때 금전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둘다 골로 가거나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요. 주변에 그런 지인들 많을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부모 때문에 빚지고 나이 40줄 돼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무일푼인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괜히 사이가 애틋한 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이게 제3자의 눈에는 보이는데 당사자들은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답답해서 만든 영상. 내가 무슨 인류애가 뻗쳐서 그런 것보다는 답답해서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가상의 4인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 누나, 남동생. 좀 없이 살지만 가족 간에 우애가 깊고 사이가 좋고 갈등 이런 건 없고 나름 화목한 가정이라고 합시다. 형편이 좀안 좋았지만 장녀가 이제 취직해서 지 밥그릇은 어떻게 해결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아버지 작은 사업체, 영세한 사업체가 일이 잘안 됐나? 만성적인 거였나? 아무튼 돈이 궁해졌어요. 돈이 궁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 지원을 받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가, 사업을 정리하고 하루빨리 쿠팡 물류센터 알바를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게 좀 민망해서 그렇지,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취직한 딸내미에게 한돈 천만 원 정도 땡겨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게 1, 2억 하는 그런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딸내미가, 직장을 오래 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 효녀랍시고 생활비도 내고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낡은 가구, 가전 요런 것도 바꿔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딸인데 아버지한테 뭐 천만 원 정도 못 해주나 좀 미안하고 면목이 없긴 한데 지금까지 키워준 게 있으니까 키워준 값 내놔라 요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그 정도는 할수 있지 않나 싶어서 가족끼리는 돕고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딸도 마찬가지로 아빠가 힘드시다니까. 어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대출을 땡겨서 돈을 해드리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월급 200만 원 언저리 받는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원금 천만 원하고 이자를 갚겠습니까? 옛날에 저돈 모았던 것처럼 안 먹고 안 쓰고 한 1년 꼬박 모아도 이제 될까 말까 한 그런 큰 금액이에요. 어지간한 사람은 그렇게 모으기 힘들죠? 적은 월급으로.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대출을 일단 땡기고 봅니다, 이 딸은. 근데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거는 아버지의 일이 잘못된 거예요. 가족 전부의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본인 혼자 수습해야 되는 일이지 그게 가족 전체가 막 발벗고 나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까짓거 뭐 폐업 처리를 하든 파산 신청을 하든 본인이 혼자 해결을 했으면 딸의 돈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쓰잘데기 없이 가족애가 깊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마치 집안이 금방이라도 풍비박산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죠. 그 호들갑이 모두의 눈을 멀게 합니다. 저의 경우는 빚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가 뭔 일을 저질렀어요. 돌아가면서 저지르는데 그거를 본인이 수습을 하면 되는데 호들갑을 존나게 떨어.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은 아 이게 집안의 위기구나.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지. 라면서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족이 해결해주면은 본인이 만든 골칫거리를
다른 가족한테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이 룰루랄라 편하게 쳐 있더라고. 그러면은 엉뚱하게 파편을 맞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심적, 물적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내가 수습을 하고 앉았어. 이거는 또 당하는 사람이 멍청해서라기보다는 가족이니까 도와야지 뭐 이런 선의를 이용당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족이니 핏줄이니 어쩌고 해봤자 인간은 극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은 자식도 이제 뭐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게 그냥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딸이니까 언젠가는 아빠가 돈을 갚아주겠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하지만 빌려주는 건 네 마음이었지만 받을 때는 아니란다. 절대 갚지 않습니다. 나처럼 지랄발광, 오바삼바, 독한 년이 아니면은 절대로 착한 딸은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없어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엄마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었어요. 빚을 땡겨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빌어 처먹을 직구석은 내가 돈을 쥔 꼴을 못 봐. 뭐 하면은 뭔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사람 이제 돈 좀 모을까 싶으면은 꼭 사건이 사고가 생기죠. 지금은 제가 연을 끊으니까 돈이 너무 잘 모이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때도 솔직히 사이가 좋은 건 아니라서 제가 악착같이 매달 50만 원씩 받아냈어요. 뭐 힘들다 어쩐다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내가 더 힘들다. 만약에 제가 효녀였다면은 그냥 엄마 쓰라고 드렸겠죠. 안 받았겠죠. 뭐 상식적으로 딸이 엄마한테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효녀가 아니었잖아. 분명 당사자는 갚기가 싫었겠죠. 하지만 전혀는 돈을 안 갚으면은 무슨 또라이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갚으신 거라고나 할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부모님이 빌려간 돈 언젠가는 갚으시겠지? 이런 순진한 생각은 접으시고요. 정신 차리세요. 그 돈은 못 받는 돈이에요. 참고로 저는 가족들이랑 연을 끊고 살고 있고 내 말은 이 정도 각오는 되어야지 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래도 못 받아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리하여 아까 말했던 그 자식이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집에 퍼줬어요. 그랬지만 아버지의 사업은 폐업 엔딩. 어차피 망할 거 진작에 접었으면은 딸내미한테 빚은 안 생겼을 텐데 이 아버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딸에게는 거액의 빚이 생겼어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말이죠. 이제는 엄마까지 생활비가 부족하다. 동생 등록금 내야 된다 하면서 번번이 손을 벌립니다. 아직 50살밖에 안 먹은 엄마가 사지 멀쩡한데 솔직히 밖에 나가서 알바라도 뛰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딸한테 손을 벌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편하고 쉬우니까 아쉬운 소리 몇 번 하면은 그냥 돈 나와라 뚝딱입니다. 바로바로 딸내미론, 상환 의무 없는 무이자 딸내미 대출. 그리고 우리 딸은 착하고 효녀잖아. 또 가족끼리는 돕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꼭 도움 받을 때만이 가족팔이었죠. 솔직히 등록금도 누나가 대줄 필요는 없어요. 뭐 빌려서 갚으면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갚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빌려서 갚았어요. 또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차라리 학자금 대출 받아. 내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안 받는 게 낫어요. 진짜 제가 그거를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 중에 몇 안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예요. 가족한테 내가 10원 한 장도 빌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무이자라고 생각하지만 무이자가 아니었고 저는 굉장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 아무튼 이 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든가 장학금을 받든가 뭐 휴학하고 노가다를 하든가 다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엄마는 딸에게 손을 벌립니다. 왜냐면은 우리 귀한 아들 고생시킬 수 없잖아. 과추교 신봉자인 어머니는 아주 쉽게 딸의 돈을 받아서 아들을 키웁니다. 낳기는 엄마가 낳았는데 누나가 동생을 키우는 셈이죠.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고 실제로 많이 그래. 이거는 통계야, 통계. 뭐 남녀갈등 이런 게 아니라 엄마와 딸의 갈등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것도 모르면 말 보태지 말고 짜죠. 자, 딸에게는 1,000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죠? 그런데도 집에서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이런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또 대출을 받아서 감당 못할 빚을 키워가죠. 우리가 인생을 빚으로 시작하면 좆됩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빚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이것 말고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세요. 사업을 하더라도 모아놓은 돈으로 해. 왜냐면은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지죠. 그때 땡길 돈이 없어요. 대부업체 같은 거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20대에게 1,000만 원은 1,000만 원이 아닙니다. 1억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1억이냐면은 그 돈이 젊었을 때 있었으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뭐 창업을 하고 이런 데 썼을 거예요.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어쩌면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근데 빚으로 시작하면은 일단은 머리에서 나사가 몇개 빠집니다. 돈 1,000만 원 잃은 거는 솔직히 큰일은 아니고 이게 더 나빠요. 나사 빠지는 게. 경제관념이 아예 잘못 박혀 버린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제 사회에 나와서 돈 버는 방법, 재테크 정보, 뭐, 이런 것보다는 대출 정보, 요런 거 엄청 빠삭하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대출을 땡겨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했다면 내가 정상 참작을 해주겠는데 대부분은 소소한 생활비예요. 10,000원, 20,000원, 배달 음식, 또 집에서 뜯기는 비용, 이런 데로 돈이 줄줄 새요. 빚이 생긴 거는 빨리 돈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이런 애들 특징이 빚을 빚으로 막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애들이 청약통장,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출에는 엄청 빠삭해집니다. 어디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상천외한 대출을 아주 기가 막히게 꿰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1억 만드는 거 뚝딱입니다. 그나마 좀 양호한 케이스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로 이제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나이 뭐 50, 60 먹어도 재산이 빵원. 죽을 때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죠. 뭐 인생 뭐 있나? 우리가 젊을 때 스스로 목돈을 만들어 봐야지 성취감을 느끼면서 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또 돈을 불리는 기술을 익히고 앞으로도 플러스인 삶을 살 텐데 이렇게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하면은 삶의 의욕도 없고 지치고 무기력하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돈이 빵원인 상태도 우울해 죽겠는데 이제 빚이 있잖아요. 이 빚도 빡세게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씀씀이가 헤퍼요. 쥐뿔도 없으면서 자격지심 때문에 가훈은 더럽게 잡더라. 빚쟁이 신세가 한번 되면 벗어나기가 힘든 게 이미 깔린 빚도 많고 같은 돈을 빌려도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는 대출이자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1금융권 같은 데서는 못 빌리고 무슨 카드론, 캐피탈 이런 거 이자 10% 넘는 거나 받을 수 있고 자꾸 이자가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갚아야 될 빚이 어느덧 산더미가 되죠. 이자를 못 내서 연체가 되면 기록이 남죠. 그러면 또 신용점수 떨어지죠. 점점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락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업체에서 처음에 무이자로 쉽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데서 돈을 한번 빌리면은 신용도가 나락을 가니까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은행을 가도 안 빌려줘요. 결국에 돈이 급해지면은 대부업체로 올 수밖에 없다. 그냥 발목에다가 족쇄를 채우는 거죠.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냥 빚으로 사는 사람들이 재테크 상식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 대출받는 방법은 진짜 빠삭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출 천재, 대출의 신, 뭐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보험약관 대출, 사업자 대출, 캐피털,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직은 명의가 깨끗한 우리 흙수저 빡대가리 친구들, 살면서 돈을 빌려야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정부 자금이 없는지 그거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이름만 들으면 아는 은행 있잖아요. 국민, 신한, 하나, 뭐 우리 이런데 이두 군데 아니면은 돈을 빌리지 마. 이름이 처음 들어본다, 뭔가 낯설다 이렇다면은 그냥 그 대출은 질이 나쁜 대출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질 나쁜 대출이 뭐냐? 비싼 이자를 내고 신용 점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대출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까 그 딸내미가 사회생활을 아주 상큼하게 빚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힘들죠. 힘든데 또 원망을 할 수가 없어. 원망조차 죄책감이 드니까. 왜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동생. 그깟 돈 때문에 미워하면 되겠어?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응?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그렇게 돈에 환장한 년이었나. 자책을 합니다. 죄의식을 느끼고. 하지만 돈은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쉽게 빌려줘 버릇하면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틈만 나면은 손을 벌리거든요? 아주 더러운 버릇이 생기는 겁니다. 살지 멀쩡하면 제발 나가서 벌어. 어? 요즘에 시급 10,000원 주는데 나가서 돈벌 생각을 해야지.
만만한 사람 하나 인생 조지고 있어요. 이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식구들은 빚이 하나도 없어. 명의가 깨끗하고 빌려준 사람만 신용불량자 되는 거야. 나는 진짜 부모가 돼서 무슨 염치로 자식한테 손을 벌리나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부모 상당히 많다. 특히나 이제 딸일 경우 괜히 쓰잘데기 없이 효녀일 경우에 골수까지 빼먹히더라. 이런 애들이 뭐 어찌저찌 시집을 가도 돈을 계속 빨립니다. 효녀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번 돈도 친정에다 갖다 바쳐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랑 싸우고 이혼당하고. 제 말은 부모님이 나를 혼내거나 못 살게 굴거나 한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를 평생 돈 문제로 힘들게 한 것, 그게 괴롭힌 겁니다.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고, 굶기는 것만 학대가 아닙니다. 방임하는 것만 학대가 아니고, 이렇게 평생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일종의 학대라는 거예요. 경제적 학대. 그래서 자식한테 번번이 돈을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솔직히 돈안 뺏기고 두드려 맞는 게 나아요. 그게 100배 낫고, 또 크면은 때리지도 못해. 맞고 있지도 않고. 반면에 이렇게 웃는 얼굴, 우리 딸 하면서 비굴하게 돈 뜯어가는 거, 이게 더 나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학대. 자, 그래서 쓰잘데기 없이 효심이 가득한 애들,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싶으면은 주접 떨지 마시고요. 내가 안 도와주면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아빠, 어떡해. 아니, 그거는 그분들 책임이고. 괜히 또 쓸데없이 효녀짓 해가지고 내 인생 조지지 마세요. 둘다 조지는 수가 있어요. 나라도 살아야지. 그리고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들 잘 삽니다. 엄마도 아빠도 다큰 성인이니까요. 일단은 내 앞가림부터 하고 교도는 나중에 하자. 내가 일단 살고 보고 저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